8개 교단 교회 여성들이 참여하는 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어제 신년 할례 예배를 드리고 생명과 창조 질서의 회복에 힘쓰는 교회 여성들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. 교회 여성연합회 원계순 회장은 코로나19가 가져온 비대면의 낯선 문화 속에서도 진리와 소망으로 이끄시는 주의 능력으로 용기 내어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. 한국교회 여성연합회는 기독교 대한감리회와 복음교회, 성결교, 성공회, 예장통합기장, 구세군 등 8개 교단 여성들이 교파를 초월해 연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교회 여성연합회는 전 세계 교회 여성들이 함께 기도하는 세계 기도일 한국 예배 100주년을 맞아 오는 3월 16일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.